오늘 차량 산타페 DM입니다. 아, 오늘 고객님도 저희 피니시모터 열성 고객님이십니다. E2ID까지 저희 전 제품 다 장착한 차량이고요. 오늘 오셔가지고 무동형 터보 배기에 들어가 있던 거 중통 두 개, 엔드 두 개 탈거하고 탄 배기 시스템 네 개 들어갔습니다. 네 개 들어가고 저희 또 야심작이 있습니다. 연료 엔진오일 첨가제 한 병 같이 넣어드렸고요. 지금 요 차량은 13년식 산타페 DM입니다. 네. 어떠세요? 차가 그냥 또 틀려지죠? 튀어나가네 그냥. 예, 배기만 이제 그 기존 무동력 터보 탈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거 들어간 거잖아요. 근데도 차가 틀려지니까 많이들 지금 놀라세요. 60이십니다. 70. 큰일 날뻔했다. 이게 뭐야. 순식간에 그냥 올라와버리네요.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하면 차가 한 대도 없을 거거든요. 네. 그때 한번 좀 밟아보세요. 방심하면 그냥. 네. 고속에서는 더 놀랍니다. 이제 탄 시스템이 완결차가 됐어요. 배기까지 나와서. 배기 시스템이 이제 생산하는데 좀 많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좀 생각보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당착하시고 효과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. 네, 일로 가셔가지고 공사하는데 지나자마자 저 위에 신호 있잖아요. 거기서 유턴할게. 항속 주행도 길어지고요. 네. RPM도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힘을 써버리니까 연비까지 좋아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천천히 다 타보시면 돼요. 여기서,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올라가서 완결판이 된 것 같네요. 네네, 이제는 정말로 완결차가 됐어요. 단으로만 해도 많이들 느낄 수가 있고요. 지금 잠깐 운전해봐도 느껴지시죠? 네. 힘 쓰는 게 더 살는데. 그죠? 그러니까 흡기에서 우리 유속 증강 시스템이 밀어주는 만큼 배기에서도 그만큼의 유속으로 빼주기 때문에 딱 맞는 거란 얘기죠. 먹은 만큼 빼주는 거. 그렇죠. 비율이 잘 맞는 거. 예. 저희가 사실은 이 제품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테스트 주행하면서 저희는 솔직히 많이 놀랐었거든요. 야, 이거 이제 끝났다. 기술 대표랑 둘이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야, 이제 끝났다.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사실은 장착 안 해보곤 할 수가 없으니까. 네, 사람들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생각 깨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러니까 네. 지금 오늘 오신 분 또 하나 올류 카니발 고객님 계신데 그분은 아직도 타사 무동력 그게 비싼 거 다셨는데 그거 빼기가 아깝다고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우리 거 하고 있거든요. 스로틀에 이제 탄 R 버전 하나 들어가 있다가 타시다가 오늘 와서 배기했거든요. 또 틀려졌다고 많이 놀라시고 뭐 어떡하겠어요. 저희는 우리 걸로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깝대요. 그래서 타보시면서 알아서 하십시오. 그냥 그랬지 뭐. 워낙 뭐 그분도 이 제품 저 제품 다 달아보셔가지고 진짜 이걸 네. 이걸 직접 체험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게 믿음이 더 확실하게 갈 것 같아요. 이게 영상 보는 곳에서도 진짜 달아봐요. 여기서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이제 가속되는 거 한번 보세요. 속도 계기 그냥 올라갑니다. 그냥 70. 힘으로 그냥 완전 쓰고 있네. 네. 탱크가 밀어주는 것 같아요. 아니, 저희도 좀 짜릿짜릿했어요. 장난 아닌데. 항속 주행이 길어지니까 연비는 당연히 좋아지고. 야, 네. 바로 이거거든요. 네. 밀어주는 거죠. 아니, 어차피 이제 송도까지 출퇴근하시는데, 뭐, 속도 계기 속도 그 없을 때 한번 밟아보시면, 아, 정말 이거 희한하다 그러실 거예요. 그리고 저희 기술 대표랑 얘기했던 부분, 뭐 조금 차량 결함이 있는 것들은 조금씩 고치면서 타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저희 제품도 효과를 보는 거니까. 괜찮죠? 네, 아주 좋네요. 네. 네 진짜 완결판. 아, 저희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. 이제 벌면 되죠, 뭐. 에이. 고객님 한 분 한 분이 만족하시는 게 쌓이면 저희는 멀리 보고 갈 거니까. 아유, 그 제품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예쁘실 텐데. 아, 뭐, 이제 나이 먹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죽기 살기로 해야죠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네. 전화 한번 주십시오, 사장님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